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평가단 16회 개발관리론. 개발관리론은 사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만 암기하면 충분히 기본적인 문제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발관리론을 무조건 네 문제나 맞추겠다고 깊은 데까지 꼼꼼히 공부하시면 오히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단원이니까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만 충분히 정리하면 세 문제 이상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1번 보죠. 토지용의 집약도. 자,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토지에다가 노동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이용한다면 건물이 높아져서 고층화된다거나 깊어지거나 지하화된다거나 이런 걸 입체화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집약적 이용을 할때 집약도가 높아지고 보통 토지의 지가가 높은 경우에 땅값이 비싸면 땅을 넓게 이용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자, 도심의 집약적인 토지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증성이다. 맞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자, 만들 수 없어서 토지를 차지하고 싶어서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수요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지가나 지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나타날 거고, 자, 도심은 집약적 토지용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으니까 땅을 넓게 이용하는 조방적 토지용을 하겠죠. 집약적 이용의 반대가 조방적 이용. 자, 교통이 발달돼서 도심과 외곽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발달되면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자, 외곽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면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교외 지역의 지가가 높아지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가가 높아질 거고, 그럼 역시 교외 외곽 지역의 토지 이용도 점차 집약적인 이용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점차 집약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땅값이 높아질 거고 점차 집약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4번에 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진다라면, 자,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다라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서 건물을 지을 때 고층화, 입체화가 될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를 3대 생산 요소 얘기하면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토지에 노동 자본을 많이 결합시킬 때 이걸 집약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집약도를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라고도 얘기해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높아질 때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표현도 쓰죠. 자, 토지용의 집약도는 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가가 비쌀수록 집약도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비율 임대차에서 총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자, 내용을 보니까 자, 500제곱미터에 매장을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이걸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한대요. 얘를 가산하여 총 임대료를 결정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율 임대차 방식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자,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야 되겠네요. 자,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하면 총 임대료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 보니까 이제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왔는데, 자, 예상 매출액이 1제곱미터당 20만 원 나왔는데, 자, 50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곱하면 1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1억 원이고, 기본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5만 원이니까, 자, 이렇게 500을 곱하면 2,500만 원이 기본 임대료고, 자, 손익분기점은 4천만 원이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을 10%로 계산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죠.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언제나 기본임대료는 내야죠. 이 기본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죠.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기본임대료로 낼 거고 추가임대료는 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적용한대요. 그럼 손익분기점을 넘은 매출액을 계산해봐야 되겠죠. 손익분기점이 4천만 원인데 자 예상되는 매출액이 1억이니까 4천만 원을 넘은 매출액은 6천만 원이겠네요. 6천만 원에 자 비율이 10%니까 0.1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추가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추가임대료는 초과 매출액에 임대료율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자 1억이 예상되는데 손익분기점이 4천이니까 초과 매출액은 6천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비율이 10%니까 0.1을 곱하면 6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임대료는 2,500만 원에다가 600만 원을 더하니까 3,1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 그다음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추가로 내야 되는 걸 추가 임대료. 만약에 자 1억이라 예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이 만약에 자 5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임대료를 얼마 내는지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하면 자 기본 임대료 언제나 내야죠. 2,500만 원 언제나 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매출액이 5천만 원 예상되는데 자 손익분기점이 4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넘어선 초과 매출액은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에 0.1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을 더 내겠네요. 그래서 2,600만 원 이렇게 임대료로 내겠네요. 그래서 2,600만 원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3천만 원이 예상된다라면 자 기본 임대료 언제나 내야 돼요. 2,500만 원 내야 되고 자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이 없으니까 총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2,500만 원만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3천만 원 예상될 때는 기본만 낼 거니까 임대료는 2,500만 원 이렇게 내겠네요. 그래서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더 낸다. 이렇게 계산하면 비율임대차 방식의 임대료 계산하는 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에 보죠. 부동산 개발에서 부동산 분석, 타당성 분석인데 우리가 지시성, 타자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죠. 자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래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다섯 단계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순서대로 지문을 좀 내봤고 자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지역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할지 그 지역의 경제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복지, 행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전체적 분석이다 또는 거시적 분석이다 또는 총량적인 분석이다 이런 말 나오면 지역경제 분석이죠. 자, 두 번째 시장 분석은 우리 학개론에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수요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일어나니까 자,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며 맞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이때 우리 학개론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자, 세수하고 공찬다 이걸 기억해놔야죠.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요자를 자세히 나누어서 그 자세히 나눈 것 중에 내가 물건을 팔기에 적당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 표적시장에게 우리 공급 상품이 좋다라는 거 즉 우월하다는 걸 인식시키거나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세수공차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자, 개발 부동산 이건 공급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판매하는 공급 상품을 얘기하는데 자, 공급 상품을 세분화한다는 게 아니라 차별화한다라고 나와야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고 만약 여기에 수요자가 나온다라면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세히 나눈다를 세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공급 상품 개발 부동산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시장성은
자, 미래에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판매될 가능성을 시장성이라 그래요. 현재를 포함한 미래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이걸 예측하는 걸 시장성 분석. 이때 예측할 때 과거에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과거에 소비율이나 또는 임대율 또는 분양률 등을 조사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흡수율이라고 하죠. 과거의 흡수율의 추세를 분석해서 어디에 활용하냐면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4번에 타당성 분석은 자, 일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은 법률, 경제, 기술적 이렇게 복합 개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이죠. 개발하는 것도 돈을 벌어야 의의가 있으니까. 자,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고 자, 마지막에 투자 분석에서는 수년제 가치법, 수년가법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할인법, 투자 분석법이었어요. 투자 분석법 등을 활용해서 현재 가치에 순수익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이걸 투자 분석 단계라 그러죠. 투자 분석 단계니까 투자 분석법을 활용해서 투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만약에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에 따라서는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세수 공차 기억해놔야죠. 자, 네 번째 개발과 관련해서 틀린 거 자,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법률에서 자, 부동산 개발에서는 시공을 담당하는 벽돌을 쌓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자, 개발은 개발업자나 개발은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시행을 얘기하는 거지 개발 시행을 얘기하는 거지 시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시공은 제외된다. 자, 기억해놔야죠. 즉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개발에 해당되는 건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는 거지 시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개발의 주체는 시행사인 거야. 시행사가 개발의 주체가 되고 개발업자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시공사 건설사와 계약을 통해서 벽돌 쌓게 하는 시공을 맡기는 일이지 개발업 자체에 시공까지 포함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다 알아서 개발하는 것을 공영개발이라 하죠. 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여서 정부가 다 개발해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죠. 미개발 토지를 하나의 넓은 지역의 친도시로 바꾸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죠. 이때 주로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이고 이때 중요한 거 환지 방식은 자, 동의를 얻어서 자, 도지, 미개발 토지를 개발 토지로 바꾼 다음에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재분배 방식이다. 재분배 방식. 차이는 수용 방식은 강제성이 크고 자, 그다음에 강제성이 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자, 환지 방식은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개발이 진행되니까 강제성이 작고 그다음에 수용 방식은 정부가 알아서 쭉 진행을 하니까 속도가 빠르지만 얘는 넓은 지역의 동의를 다 얻어가면서 진행되니까 속도가 느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 개발 사업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이런 개발 이익이 있어요. 이 개발 이익을 환수를 정부가 잘 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자 공용 개발은 개발 이익 환수에 용이하고 즉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서 개발했을 때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땅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정부 거니까 정부가 땅값 올라간 거에 대한 개발 이익을 정부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은 땅을 개발된 토지를 돌려줬지만
돌려준 이후에 도시가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그 이후에도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돌려죽은 이후에 땅값이 올라가는 걸 정부가 다 뺏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단점은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에 어렵다. 어렵다. 최근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줘야 될 거.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이고 환지 방식 나오면 재분배 방식이다. 강제성이 작은 방식이고 환지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 이때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값 올라가는 소득을 이 정부가 환수하기가 어렵다. 돌려준 다음에 땅값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다시 뺏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보기는 맞는 지문이고 자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우려가 있다는 얘기 아직 노후 불량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는 예방이라는 걸이죠.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재개발하는 것을 이걸 보전 재개발 예방적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 우리가 학문적으로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싹 밀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거. 개량은 기존 시설에다가 확장, 개선, 첨가하는 걸 개량. 수복은 요인만, 불량화,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하는 걸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 중요한 건 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전 재개발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고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수복 재개발이죠. 원인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을 보니까 자 시설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에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수복 재개발이 나와야죠. 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에서 확장, 첨가, 개선하는 걸 얘기하고 자, 5번에 혼용 방식은 환지와 매수 방식, 주로 수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혼합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한다. 맞네요. 자, 틀린 건 4번. 우리가 학문적으로 재개발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복이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가 아니니까 좀 기억해놔야죠. 수복 재개발. 자, 5번 민간 개발 방식.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이 개발 주체가 되어서 개발하는 것을 1섹터라고 하죠.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은 1섹터, 민간이 하는 건 2섹터,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건 3섹터 개발이죠. 자, 보죠. 자, 첫 번째 토지 신탁 방식. 토지를 맡기는 거죠. 이때 신탁도 맡기는 거고 위탁도 맡기는 건데 신탁이란 말은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걸 때만 신탁이란 말을 쓰는 거고 위탁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그냥 개발 사업만 맡기는 걸 위탁이라는 거예요. 자,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어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고 자 우리가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받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다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권을 넘기고 이때 그러면 소유자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위탁자, 신탁계약을 맡겼다, 위탁자 또는 얘를 신탁자라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의 전 개발 과정을 신탁회사가 담당하고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거 이제 수익을 위탁자나 신탁자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토지 신탁 방식이라 하죠. 개발 과정의 대부분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개발의 대부분은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담당하는 거죠. 자, 틀렸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자,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사업자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건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의 위험이 크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된다라는 거. 이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다 진행하는 거.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빠르고 모든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 개발업자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다. 자, 이건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이죠.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 자, 3번에 보니까, 자, 개발 자금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며, 이때 우리가 이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개발의 주체, 사업 주체가 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 개발업자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긴 한데,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을 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요. 즉,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위탁해서 건축 시행만 개발업자가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 대부분의 과정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알아서 하면서 자금 조달도 하고 돈을 대주면서 건축만 해줘라. 그래서 만들어주면 대가로 수수료 주겠다. 이건 개발 사업만 맡긴 거니까 사업 위탁 방식이라 그러죠. 얘는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방식. 자,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고 개발 사업만 맡겨서 대가로 수수료 주는 거. 자, 이건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 자, 네 번째. 자체 개발 방식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역시 같이 한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인데, 이때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을 공유한다. 부동산을 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대물 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대물 변제 방식. 대물 변제 방식은 대신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겠다. 즉, 건축했을 때 들어간 총 공사비를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부동산을 나눠 갖는 방식을 대물 변제 방식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죠. 등가 교환 방식. 자, 5번에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사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술 보완 등에 있어서, 자, 하나의 법인이 다 충당하기는 어렵고 여러 법인이 모여서 공동체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법인 공동체를 우리가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5번이 맞네요. 나머지는 틀렸고. 자, 6번에 보니까 개발 위험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생기는 위험은 법 시비가 붙는다.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개발할 때 법 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자,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인 토지용 규제 같은 거, 지역 지구제 같은 거, 건축법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법률적 위험도 있겠죠. 자, 시장 위험은 시장 나오면 무조건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대한 위험이고, 자, 비용 위험은 건설비를 얘기하는 거야. 건설 비용, 건축 비용과 관련된 거죠. 자, 1번에 보니까 정부의 정책 등의 변화로, 정책 같은 건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니까 법률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이 나와야 돼요. 개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는, 분양한다, 임대한다, 이건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은 시장 위험. 자, 3번에 보니까, 자, 행정 변화에 따라서 사업 인허가가 지연됐대요. 사업 인허가 지연은 역시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에 관련된 얘기죠. 역시 법률적 위험인데, 자, 이건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된다. 맞죠? 법에서 그렇게 하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이 공법적인 문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건 나중에 발생할 공법적인 법률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건설에 따른 경비, 건설 경비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 위험이 커진다. 맞죠? 비용 위험. 이때 우리가 예적으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비용 위험은 건설 비용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하는 위험인데, 이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이런 것도 맺을 수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걸 맺을 수 있더라. 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다는 건, 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자, 만약에 주체가, 개발 주체는 시행사인데,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할 거예요. 계약할 때. 만약에 이 시행사가 봤을 때 자금은 이 시행사가 개발 주체니까 자금 조달은 시행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공사가 건물 짓는데 예를 들면 8억 정도가 드릴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시행사가 최대 가격 보증해 줄게. 야, 그러면 8억이지만 내가 10억까지는 줄게. 그래서 최대 8억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최대 가격 10억을 보장해 주는 거야. 10억 줄 테니까 무조건 완공해 줘라. 만약에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15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더 많이 들어가면 시행사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15억까지밖에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게 될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8억 정도로 예상되는 건설비가 있다라면 최대 가격으로 좀 더 높게 10억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10억까지 줄 테니 무조건 완공해줘라. 근데 어떤 위험이 발생해서 1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다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인 시행사가, 얘가 개발업자죠. 개발업자는 더 추가적인 비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도 있더라. 이것도 하나 기억해놓고. 자, 7번 민간투자사업방식. 자,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기반사업들을, 기반사업시설들을, 이것들을 민간이 만들어서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면서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걸 말하죠. 3섹터를 말하는 건데, 3섹터 개발을 말한대. 자, 이 3섹터 개발은 알파벳 3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준공 나오면 빌드니까 B를 쓰죠.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자,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소유한다. O를 쓰니까 O를 써야죠. O. 소유권이 인정된다. Operate 운영한다도 O.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한다도 O.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건 트랜스퍼 T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BOT라고 쓰겠네요. 그래서 BOT.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BOT. 자, 준공 나오면, 준공 건설 나오면 B. 자, 소유권을 소유한다 또는 운영한다. 소유 나온다도 O, 운영한다도 O를 쓰는 거고.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나오면 트랜스퍼. 자, 임차, 임대 이렇게 나오면 리스 L을 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B. 그다음 소유권 이전한다 T, 임차 임대 L 리스, 소유 나와도 O, 운영 나와도 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알파벳을 기억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했다. 건설 B를 써야 되겠죠. 국가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트랜스퍼 T를 쓸 거고, 국가 등의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니까 리스 L을 쓰겠네요. 건설 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 BTL이라고 하겠죠. BTL. 자, 학교 도서관 같은 건 주로 문화시설 같은 거, 학교 문화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주로 BTL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8번의 부동산 관리에서, 자, 부동산 관리, 직접 관리는 자가 관리라고도 하고 자치 관리도 하죠. 자,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자, 자가관리 방식, 직접관리 방식은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성에 빠져들 수 있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에 빠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타성에 젖는다 또는 안일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관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이건 맞네요. 기밀 보안 유지에 가장 유리한 것은 자가관리 방식이죠. 자 간접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맡겨서 하는 위탁관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탁관리 방식은 자,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재고는 향상시키는 걸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기밀 유지나 보안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라고 나와야죠. 가장 큰 단점이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 관리나 위탁 관리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자산 관리란, 우리가 자산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그랬죠.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 이건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자산 관리, 경제적 관리라 그랬죠. 자,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맞죠? 자, 4번에서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자, 예와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를 측량하는 거, 경계 측량. 울타리 지으려고 경계 측량하는 거죠. 자, 이 활동은 대표적으로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외워놔야 돼요. 즉,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를 측량한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5번에 보니까 혼합 관리는 자,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합치는 거죠. 자가 관리, 내가 다 하기도 애매하고 완전 다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겨서 하는 것을 혼합 관리라 그러죠. 자, 얘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야죠. 즉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서로 미루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옳은 건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9번에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총 5단계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지문을 만들었어요. 전개발, 개발 전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이렇게 5단계가 건물의 생애 주기예요. 건물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이런 5단계를 거친다. 자, 전 개발 단계는 개발하기 전 단계예요. 말 그대로. 즉, 땅만 있는 상태, 아직 건물을 짓지 않고 건축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땅만 있는 단계고. 자, 신축 단계는 건물을 완공하는 단계, 완성 단계. 이걸 신축 단계라 그러죠. 자, 일반적으로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 물리적 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죠. 이 말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마모 파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완공 단계니까, 완성 단계니까. 그래서 새 걸로만 존재해서 눈으로 보기에 가장 유용성, 가치가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 되겠죠. 맞는 얘기고. 자, 안정 단계는 이제 건물이 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건물이 잘 돌아가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게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안정 단계겠네요. 자, 건물의 대부분의 생애 주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안정 단계죠. 자, 건물의 존속 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이르며 가장 긴 시간에 이 전체 건물이 100년이라면 5~60년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안정 단계인 거예요. 자, 가장 장기간에 이르며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의 장단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다. 맞죠? 가장 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건물이 재기능을 담당하는 단계가 안정 단계고, 자, 중요한 건 안정 단계에서 관리 상태에 따라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건물을 생겨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을 봤더니 유지하거나 수선비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축을 짓는 거나 뭐 이걸 완전 뭐 무너뜨리거나 철거하거나 이때 들어가는 돈보다 이 전체 기간 중에 들어가는 유지 수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따져봤을 때 그럼 유지 수선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자, 노후 단계는 건물이 악화되는 시기를, 자,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악화되는 단계를 노후 단계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자, 유지 수선 개량은 안정 단계 하는 게 좋으냐, 악화됐을 때 하는 게 좋으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 수선 개량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다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자, 이때로서 자, 4번의 노후 단계는 악화되는 단계인데 건물의 개조나 수선은 노후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 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 개조나 수선은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안정 단계에서 잘 진행되면 안정 단계가 길어져서 건물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폐물 단계는 쓸모가 없어진 단계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축 단계, 마모 파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물리적 가치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건물이 이제 임차인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하는 단계가 안정 단계,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안정 단계고, 이 안정 단계에서 수선 개량하는 것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단계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중요하죠. 우리가 암기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인데, 잘 팔기 위해서 STB 전략, 우리가 세표차라고 외웠죠.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포피믹스, 재판가유라고 외웠죠. 자, 제품 판매 촉진 판촉, 가격 유통 경로. 그래서 시장 선거에 세표차로 붙어서 재판가유 이렇게 외웠어요. 시장은 공급자 중심에 공급자가 잘 팔기 위한 전략으로 STP 전략과 포피믹스 전략이 있다. 자, 포피믹스는 재판가유니까 제품, 자, 영어까지 외워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경로는 유통은 판매를 얘기하니까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경로, 어떤 경로로 분양할 거냐. 자, 플레이스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프로모션은 좀 기억해놔야 돼요. 판매 촉진 활동, 줄여서 판촉 활동, 이 프로모션. 자,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자, 광고 같은 걸 할 거예요. 광고, 홍보 같은 걸 할 건데, 사람들이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경품 행사도 할 거고, 인적 판매 같은 것도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판매 촉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판촉,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죠. 판촉. 자, 3번의 마케팅 전략 중 시장 세분화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세수하고 공차한다 그랬어요. 자,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분화란 구매자, 소비자죠. 소비자, 수요자, 수요자, 소비자를, 자, 소규모의 구매자 집단으로 분할한다. 분할하는 것을 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분화는 수요자, 구매자, 소비자를 자세히 작은 집단으로 나눈다, 구분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공급 상품은 차별화한다라고 얘기하죠. 개발 부동산은 차별화한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자, 고객 중심의, 자,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 하고, 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아이다 원리가 사용되는데, 아이다, 자, 주의 주목이라 그래. attention, 주의 주목, 주의를 끌거나 주목을 하고, 자, interest, 흥미나 관심이라 그러죠. 흥미,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가진 다음에, desire, 욕구, 욕망이 발생한 다음에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액션, 구매 행동을 한다. 구매하거나 행동한다. 각 단계의 아이다 단계죠. 아이다 원리에서 소비자의 이런 심리, 소비자는 무조건 구매 활동할 때 주의 주목을 끌고 흥미 관심을 갖는 다음에 욕구 욕망이 생긴 다음에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다음에 구매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로 구매 활동이 이뤄지니까 각 단계마다 자 여기에 맞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을 고객점유 마케팅이라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적 수준을 마련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때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욕구 욕망 대신에 디자이어가 아니라 디시전 결정이라는 지문이 속에서 나왔죠. 자 영어로 외우기가 어렵다라면 한글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의 주목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욕구 욕망 구매 행동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다음에 구매 행동을 하는 거죠. 자 5번에 보니까 관계 마케팅은 자 관계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한번 물건을 팔고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로 지속적 또는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구매를 계속 유도하는 거죠. 물건을 계속 팔기 위한 전략을 관계 마케팅.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브랜드 전략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자, 관계는 지속적 관계가 중요하다. 브랜드 전략이 대표적인 예다. 자,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 이건 관계 마케팅이 아니죠.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공급자 중심의 자, 표적 시장 STP 세표차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자, 시장을 점유하는데 자, 틈새 시장이라는 건 경쟁자가 없는 이런 시장을 점유하는 건 당연히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관계 마케팅 나오려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해서 이제 브랜드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관리론 배웠고 개발관리론은 항상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암기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개발관리론 쉽게 대부분 다 맞을 수 있을 거니까 개발관리론보다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좀 더 투자해야 될 것은 감정평가 단원이에요.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 단원을 이제 공부할 건데 감정평가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요. 감정평가는 좀 처음에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쉽게 느껴지는 단원이에요. 용어가 낯설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용어가 익숙해지고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언제나 나왔던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니까 문제 푸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단원이니까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단원이 감정평가예요. 좀 열심히 하셔서 감정평가에서 6, 7 문제 중에 4, 5 문제 이상 맞아야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요. 자,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요. 힘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